여기 어마어마한 종의 대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우리 아들 찾아온 것 같은데. 요 밑에 쪽은 우리가 제작한 종들이고 이 벽지 장식장에 쫙 전시되어 있는 종들은 제가 다 수집한 종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또 여기 또 있어요? 전 세계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에 종이 없는 나라가 없죠. 개인가요, 그러면? 다 합치면 4,000개에서 5,000개 그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밑에 종이. 그리고 위에가 접시예요. 여기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뭔가를 올려놨던 이제 용도의 종이고요. 네. 여기에 올려져 있어야 물건이 떨어지면 이제 하인들을 부르는 거죠. 채워 넣으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대감들은 이리 오너라 하면서 크게 불러서 누군가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었던 반면에 서양에서는 큰 소리로 누구를 부르는 게 되게 경박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특이한 종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유리, 거기 다 유리죠. 그 일부 이제 크리스탈도 합격. 비싸게 주고 사셨겠어요. 목이니까 아무래도 비쌌겠죠. 100만 원, 120만 원. 최대 10억? 왜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냥 종이 빠진 거죠 뭐. 공장과 집이 그냥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쇠물부터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고 나는 공장 안에서 뛰어놓은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이 종을 모으고 계셨고 종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버님 마음과 저의 그 뜻이 이제 일치가 되면서 종을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정말 이 종에 대해서는 정말 장인이시구나. 그러니까 종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도 있었던 거겠죠. 동양종을 이렇게 생긴 동양종을 이렇게 생긴 걸 자주 봐야 주머니떡에 스스로 깨우치는 날이 오지. 네가 보고 느껴봐라. 종이라는 게 과연 뭐냐. 보통 이제 열기가 식어야 되니까 보통 한 이틀 정도 있어야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해체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다시 만들어야죠. 깨버리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 수고했다. 종이라는 것도 좋아하고 종을 이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그런 종소리를 들었을 때 편안하다. 그런 매력에 자꾸 이제 빠지는 것 같아요.